안녕하십니까. 정광화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피부미용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여러분, 수기요법이라고 그러죠? 우리가 손을 이용해서 마사지 테크닉을 하게 되는데 손 테크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가 필요합니다. 두 번째는 과학적이고도 일관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기가 필요하고요. 세 번째는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네 번째는 차원 높은 현대 피부 미용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기가 꼭 필요하고요. 다섯 번째는 국제 기능 대회에서도 기기를 이용한 피부 미용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기는 피부 관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기기의 종류를 보면 기본적으로 피부 진단에 사용되는 기기가 있고요. 안면 관리에 사용되는 기기, 전신에 사용되는 기기, 그리고 광선 또는 메디컬, 그 외에 기타 미용 기기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피부 진단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확대경이 있고 우드램프, 피부나 두피를 측정하는 진단기, 유수분 측정기, 피부의 pH 측정기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안면에 사용되는 기기입니다. 프리마톨, 스티머, 스프레이, 이온토프레스, 고주파기, 진공흡입기, 리프팅기,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. 그 외에도 광선을 이용한 전자기 스펙트럼이나 적외선, 자외선, 컬러 테라피 등에 사용되는 기기가 있고요. 전신에 사용되는 기기로는 비만부터 셀룰라이트, 초음파기, 엔더몰로지기, 뭐 바이브레이터, 그 외에도 다양한 기계들이 존재를 합니다. 메디컬 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? 필링기라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필링이나 또는 크리스탈 필링 또는 IPL, 레이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의 미용 기기로는 제모나 파라핀기, 뭐 네일 드라이어, 팁 제거기, 그 외에 발 관리에 사용되는 기기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피부 안면과 측정기에 대해서만 이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확대경을 들 수가 있는데요.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성 피부들이 많습니다. 그럴 경우에 확대경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데요. 어떤 기계보다도 피부 관리실에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피부 분석뿐만이 아니라 여드름 압출할 때 사용되는 기계이기도 하고요.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.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시술자뿐만이 아니라 시술자는 빛을 육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,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꼭 착용해서 시술을 받아야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우드램프입니다. 우드램프는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. 피지나 민감도, 색소 침착, 모공의 크기, 트러블,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확대 렌즈를 통해서 컬러가 다양하게 나타나죠. 그 컬러를 통해서 피부 상태를 측정하기도 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 이 기계도 아이패드를 사용하시고요. 측정 시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빛이 나오는 부위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. 세 번째는 유수분 측정기입니다. 우리 피부는 수분과 유분이 가장 적절하게 잘 맞았을 때 가장 건강한 피부다, 이렇게 얘기를 하죠.